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제가 텃밭에 갔더니 돌나물이 엄청 자랐어요. 그래서 돌나물을 한 움큼 벼가지고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렇게 고추장, 양념은 고추장하고 집간장하고 고춧가루하고 한 스푼, 한 스푼씩 해가지고 이렇게 마늘은 조금 넣고요. 예, 거기에다가 이제 참기름도 조금 넣고 매실액 넣고 그래서 양념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살 버무려 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돌나물이 거의 향긋하면서 아삭한 맛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답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즘에 시중에 나가면 돌나물이 좀쌀 거예요. 그리고 돌나물은 번식률이 아주 강해요. 예, 뜯어먹고 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빨간 거는 홍고추를 이렇게 채 썰어서 예, 홍고추가 좀 달콤한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무쳐봤답니다. 예, 돌나물 초무침. 예, 아주 봄에 나는 이런 야채들 내서 먹으면 아주 기운이 나요. 그래서 마지막에 통깨를 살살살 뿌려주면은 아주 좋답니다. 네, 감사합니다.